비듬을 없애는 5가지 홈메이드 치료제. 비듬을 없애는 5가지 홈메이드 치료제. 이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비듬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머리카락을 더 윤기 있고 건강하게 만든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비듬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비듬은 두피 pH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말라세지아라는 균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모발 문제이다. 이 문제가 생기면 두피에 각질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 보통 흰색이나 노란색이라 머리카락에 뭔가 붙어 있다는 것이 쉽게 눈에 띄게 된다. 머리가 심하게 건조해지거나 유분 생성이 과해졌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발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모발 유형에 생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가렵고 따갑고 심한 경우 탈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고 신경이 쓰인다. 비듬이 형성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특정한 성분이 함유된 재료를 활용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비듬을 치료할 수 있다. 비듬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 글에서는 비듬 퇴치를 위한 5가지 홈메이드 치료제를 소개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읽어보자. 1. 백리향차. 백리향은 비듬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항균, 항염 효과가 있는 허브이다.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면 두피 각질을 제거하고 머리카락을 더 윤기 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재료 말린 백리향 잎쌈티 30g 물 한 컵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 다음 말린 백리향 잎을 넣는다. 조무려낸 후 물만 걸러내 이 물을 머리를 헹구는데 사용할 것이다. 사용 방법. 평소처럼 머리를 감은 후 이 물을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뿌려준다. 따로 헹구지 않고 그대로 둔다. 매일 반복한다. 별표 참고.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6가지 자연요법. 2.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성분을 두피의 요모 성장을 조절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이다. 베이킹소다는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해준다. 각질과 남은 유분기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재료 베이킹소다 3T 30g 장미수 티 50ml 만드는 방법. 베이킹소다와 장미수를 잘 섞어 반죽처럼 만든다. 사용 방법. 머리카락에 물을 적신 후 베이킹소다와 장미수 섞을 것을 두피에 바른다. 15분 후에 헹군다. 비듬이 없어질 때까지 매일 반복한다. 3. 아보카도와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와 코코넛 오일로 만든 홈메이드 마스크는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비듬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아보카도와 코코넛 오일에는 천연 오일과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머리카락에 흡수되면 비듬을 현저하게 줄여준다. 재료 잘 익은 아보카도 1개, 코코넛 오일 2T 30g 만드는 방법. 아보카도 과육과 코코넛 오일을 섞어 크림처럼 만든다. 사용 방법. 이 크림을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꼼꼼히 잘 바른다. 20분 정도 기다렸다 헹군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반복한다. 별표 참고. 아보카도 산화를 막는 7가지 간단한 팁들. 4.
비트물 비트물을 꾸준히 사용하면 머리를 한 감은 겉처럼 보이게 하는 비듬을 제거하는데 도움된다. 비트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머리카락이 건조한 경우에 더더욱 효과가 좋다. 재료 비트 한 개 물 한 컵 250ml 만드는 방법. 냄비에 물과 비트를 넣어 끓인다. 10분간 끓인다. 식을 때까지 두어다 물만 걸러낸다. 사용 방법. 비물을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 두피에 뿌린다. 3분에서 5분 동안 마사지한다. 이 상태로 그냥 하룻밤 잔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반복한다. 굴과 달걀. 굴과 달걀로 만든 마스크는 비듬을 제거해주며 머리카락 유분 생성을 회복시켜 머리카락을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굴과 달걀에는 머리카락에 흡수되면 탈모를 막아주는 필수 아미노산과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 재료 달걀 한 개 꿀 2티 50g 만드는 방법. 달걀을 풀어 꿀 2티를 넣는다. 사용 방법. 달걀에 꿀 섞은 것을 머리카락에 바른다. 샤워캡을 쓰고 30분 동안 기다린다.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일주일에 3번 반복한다. 시중에 파는 비듬 치료제를 사용해도 별 효과가 없었는지. 그렇다면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따라 해보자. 비듬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공급할 수 있다.